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 주수입 원인 환수 키우는 건데, 이거는 비즈니스 비밀이라 공개하면 제 밥줄이 많이 위험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일단 제가 주술사이드를 새로 키우는데, 아시죠? 새로 만들면 결속된 환수를 주잖아요. 그 환수를 잽싸게 키워가지고 불멸을 찍어서 1억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환수 키우는 장소 베스트 3. 1, 2, 3. 자, 첫 번째, 가장 저랩 사냥터, 일월산으로 가신 다음에, 뭐, 바람 고인물 형들은 이거 뭐 쉬운 정보겠죠. 근데 하지만, 발인이 분들을 위해, 일월산에서 비영 동 가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동 와서 그냥 우측. 여기 사냥터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버림받은 사냥터거든요? 영웅의 길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몹 존나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환수 그냥 뽑아놓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안 키우는 환수인데, 저 부캐에 가면 아시죠? 결속화된 거는, 타격을 안 맞아요. 그래서 죽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결속 환수는 더 꿀인 게이 소환력이 안 달아요. 무제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피로도도 없고, 피로도 있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산, 없는 듯해요. 여기다가, 이 켜놓고, 동꼽 해놓고, 한 10시간 정도, 5시간, 뭐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몹이 좋은 점은 계속 소환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몹이 걸어옵니다, 저절로. 그래서 환수를 키우기 아주 좋고, 주술사나 도사 같은 경우는 아마 무한으로 사냥이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환수를 키우기 위해 하는 거죠. 경험치는 별로예요. 4차 사냥터 같아요. 한 마리 500만, 거의 뭐 없는 수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요. 뭐, 재축도 안 빨아도 되는 그런 곳이고, 첫 번째 사냥터는 바로 여기입니다. 어둠의 폐허네요. 어둠의 폐허. 일월산 동쪽. 저기의 장점은 죽을 일이 없고, 사냥을 길게 할수 있다. 이동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사냥터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복내산입니다. 복내산은 장점은 6차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경험치가 나쁘지 않고, 사냥의 길, 호박캐기, 뭐, 다 된다는 거. 환수 키우기 다 된다는 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경험치가 많은 만큼 환수가 더 빨리 크는 것 같긴 해요. 아까 거기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환수 뽑아놓고 신규 캐릭은 뽑을 필요가 없죠. 결속하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뽑아놓고 이렇게 동꼽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단점은 아시다시피 30분마다 맵을 옮겨야 돼요. 재입장을 하든지 옆 굴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냐면 켜놓고 잠수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외출을 한다든지 뭐 슈퍼마켓 간다든지 엄마 콩나물 사러 심부름을 간다든지 할때 30분이 지나면은 튕기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면은 꽂아놓고 30분 있다 옮기고, 그러니까 6차 캐릭 랩업도 하고 환수도 키우고, 여기가 경험치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두 번째 추천이었고요. 자, 마지막 추천은 이것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령의 숲이죠. 사령의 숲인데, 여기는 경험치 올리는 속도랑, 랩업이랑, 호박도 비싸요. 호박 100개 캐면 65만 전이 나오고. 자, 도기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복내산과는 다르게, 2시간 피로도인데, 한 번, 취직을 하면은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자동으로 사냥이 된다는 점, 동꼽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편합니다. 여기는 파티 안에서 이제 팀을 짜서 하는데, 보여드리면은 10명까지 돼요. 그래서 여기 말뚝 4개, 그다음 격수 요 가운데, 그리고 도사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세워가지고 동꼽을 해놓고 환수만 뽑아놓으시면 돼요. 여기의 장점은 경험치가 가장 빨리 올라요. 그 복내산보다 훨씬 빠르고, 제가 여기서도 불멸환수 두 마리 키웠는데, 불멸환수 기준으로도 랩업 99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몇 시간 켜놓으면 돼요. 여기에 단점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720랩제고, 그리고 또 2시간밖에 못 한다는 점. 그건 뭐 복내랑 똑같죠. 근데 복내보단 낫지. 복내는 30분마다 들락날락 손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본인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게 싫고 쭉 길게 켜놓고 싶다. 그러면 사령의 숲이나, 아까 그 일월산을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6차인데 경험치랑 뭐 두루두루 다 하겠다. 복내산 6차 때는 선택권이 없네요.
사냥홍을 못 오니까 동네 산을 가시면 되고, 자기는 이제 절앱이고, 절앱이어도 제 생각에는 자아성역을 배워야 이게 되기 때문에 600은 찍어야 돼요. 6차는 찍어야 자아성역 꽂아놓고 뭐 딴 일을 하지 뭐 수동으로 잡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1월산, 동네산, 사령의 숲 이렇게 세 군데가 환수를 빨리 키우는 개꿀 사냥터입니다. 편하게 빨리 키우는 개꿀 사냥터. 격수 기준으로는 솔직히 동네산 쩔 받는 거랑 사령의 숲에서 말뚝 취직해서 쩔 받는 거밖에 없어요. 이걸 뭐 손으로 잡을 순 없거든요, 일일이. 그렇기 때문에 쩔 받으실 때 환수를 무조건 꺼내놓으시고 환수를 부지런히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마리째 팔아먹어서 3억을 챙겼습니다. 지금 부당이득을 3억을 챙겼어요. 여러분 얼른 빨리 들어오세요. 나눠 먹읍시다. 제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발인이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안녕히 계세요.